아이언과 될 건데요. 예. 지금 내가 아이언 UE8, UE9. 예. 얘는 이제 경도, 강도가 이제 8H 정도 나오는 제품입니다.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빼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예. 네, 포장은 시킬 때마다 바뀌어요. 예. 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예. 있고, 예. 뭐, 아이언가드에서 예. 저기 해주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8번 제품이고요. 네. 아이언가드 8번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만, 9번 제품이고요. 예, 잠깐만요. 조금만, 예. 요건 다 쓴 거고, 여기 새 거. 새 거, 예. 새 거. 네. 이제 요걸로 작업을 해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오늘 들어가는 건 저 두 가지가 들어가네. 요걸 들어가네. 요거 들어가네. 네. 요게 원래 약값이 어떻게 돼요? 단가표가 있어요. 네. 네. 아, 단가표가 이렇게 쭉 네. 나와 있구나. 저 뭐였었죠? 보시면 RV 차량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거 승합차. RV는 이제 100만 원 정도. 아, 저기 맨 위에 거죠, 나이. 네. 어. 제일 높은 거. 제일 높은 거네요. 제일 높은 거래요, 그럼 제일 높은 거. 우린 뭐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RV인가요? 네. 승합차? RV로. RV로 보면 된대요. 예, 예. 맞으세요. 사실 하드탑까지 다. 하드탑이요? 어려운 타입인데. 아, 저. 아니요. 하드탑 위까지. 여기 위까지. 위까지 다 한대요. 유리막 코팅 하드탑까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철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철분 세차를 먼저. 아, 철분 세차를 먼저 한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세차를 먼저. 이건 유리막 코팅은 예, 지금 100만 원짜리 가격표에 나 있는 거 그걸로 지금 현재 25만 원에 저기까지 유리창 코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진작 바꾸고 싶었는데. 돈을 생각해서 진정 못 바꿨어요. 철분 제거제 뿌렸어요. 철분 제거제 뿌린 다음에 이렇게 세차를 합니다. 네. 좀 돈이 많이 가죠. 하드탑도 높게 있으니까. 아, 예, 지금 철분 제거하는 중입니다. 예, 철분 제거 다 했고. 홍건으로 이제 홀로 문대면 세차인데 기스가 좀 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품을 먼저 뿌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타월로 이제 닦을 거야. 아, 지금 이제 세차하는 거네요. 네, 예. 이제 세차를 하신답니다. 자, 요거 지금 유리막 요겁니다. 요거 저희 제품 요거. 지금 이 회사 목록에 나와 있는 건 이게 최고사항이거든요. 이게 100만 원으로 되어 측정되어 있어요. 시용입니다. 원래는 저희는 이 한 날짜가 있어서 저기 보증서 없어도 여기 그 저기다가 얘기하면 그 어디지? 어? ACG포? ACG포에다 얘기하면 당연히 되죠. 그게 걱정 안 하셔. 아, 보증서 당연히 받죠. 왜냐면 보험 처리 나중에 사고 났을 적에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해드릴 겁니다. 최고로 해주신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팔찌라는 걸 할 건데요. 팔찌요? 팔찌. 팔찌? 네, 아, 팔찌라는 걸 한대요. 팔찌가 뭐예요? 도장면에 기본적으로 네. 유분이 조금씩은 있어요. 네. 그런 유분이 있으면 유리막을 바르면 이제 흡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접착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네. 그거를 제거를 하고 이제 뿌리고 닦으면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요. 아, 네. 뽀드득. 그래서 이제 유분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유리막을 바르겠습니다. 아. 이제 유분 얘는 네, 탈취제. 유분 탈취제. 네. 오케이. 아, 역시 시원시원하시네. 자, 이제 유리막 아직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차하고 물기 다 제거를 해야 에어로 해갖고 물 그르지 않으면 유분 처음에 했던 게 유분 제거 이제 뿌리고 나서 물로 한번 털어내고 거품 해갖고 세차 한번 쫙 하고 지금 이제 물기 다 털어내고 있어요. 얘를 예. 깠습니다. 예. 새 거를 까서 예. 소분을 했습니다. 예. 소분을 했고요. 소분이 뭐예요? 여기다 옮겨 남았다고요, 그냥. 아, 옮겨 남았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바를 건데요. 뭐 아까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오시자마자 철분 제거 해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콩건 세차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탈취 작업 했고, 그 다음에 물을
다 닦고 말리기는 했는데 지금 바람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물이 계속 떨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원래는 하루를 맡기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출근해드릴 건데 다음번에 오셨을 때 안 돼 있는 부분이나 약한 부분은 다시 제작업을 걸어 해드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 블럭으로 이제 차 전체를 다 바를 거예요. 아, 바르신답니다. 라이트는 선수 발라드렸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발음 좋겠죠? 섬세하게 또 옆에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순정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손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서 캠핑 낚시라는데 최적화로 되는 저희만의 스타일의 차를 만들고 싶어서 튜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장님 꼼꼼하게 작업 잘 해주시니까요. 믿고 맡기셔도 돼요. 아, 일단 꼼꼼하게 작업하시니까 사장님은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데요. 높은 작업 하드탑 코팅 제일 빡시다는 거. 아, 저걸 잘하셔야 지붕 못합니다. 저희가 지붕은 할 이유가 없는 게 저거 저 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지붕은 원래 새 차라 깨끗한 부분인데 햇빛도 안 다니까 지금 손이 들어가지 않아서 힘들고요. 예. 원래는 저 하드톱 달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위에 하드탑 코팅을 하겠습니다. 차가 진짜 바짝바짝합니다. 지금 유리하시는 건가요? 네. 말씀을 해주시지. 유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유리 발수 또르륵 코팅을 하고 계시네요. 낮에는 세차하는 하시고 밤에 차를 받아서 저녁 대여섯 시부터 작업을 하시는데 오늘 좀 저희가 늦게 오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아홉 시나 뭐 이때까지 작업 다 끝내고 하루 여기서 건조시키고 그 다음날 출고를 시킨답니다. 원래. HM 모터스라고 전문샵입니다. 1년간 보증 품질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보증서. 보증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던 보증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보증서. 계속 보증서 받으라고. AJ 모터스에서 평택점입니다. 평택 AJ 모터스 블로그 하나 뜨네요. 이 사람 나오니까 AJ 모터스에서 유리막 코팅 작업까지 보여드렸습니다.